자,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저희 스토킹에서 고정 코너가 있어요. 심청의 타임머신. 야구 팬들이 제일 그 조회수 많이 나오고 지금 뭐 7만 8만 막 이렇게 나와요. 이거 심청의 타임머신. 일단 이건 뭐 대본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게스트 두 분이 심창 선수는 이런 선수였다, 이런 형이었다, 과거를 되돌이켜 본다면 어떤 형이었나요 두 분한테? 타고난 형? 타고난 형이요? 네. 어떤 부분에서? 그냥 뭐 정말 가지고 태어난 게 많은 형 같아요. 보면은 뭐 얼굴도 잘생기고 네. 뭐 솔직히 노력적인 부분에선 그냥 저는 열정이 뛰어났던 선수라고 할게요. 노력보다는 열정. 열정 막. 중간에 가서 막 운전하고 가다 휴게소에 쓰면은 거기서 막 이렇게 막 셋업핑 같은 거 하고. 예.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하여튼 휴게소에서 많이 했어요. 틈만 나면 야구에서도 했지. 솔직히. 그러니까 되게 열정이 되게 많았던 형. 그리고 후배들과 스스럼 없이 잘 어울렸던 형. 좋다. 네. 분위기 좋다. 그러면 김상 선수가 분위기죠. 생각하는 어떤 형? 저는 솔직히 수창이 형이랑 좀 기억이 클럽에서 같이 너무 저랑 수창이 형은 거의 옥타곤 옥타곤 선배. 야. 옥타곤 선배였나? 근데 그 외적으로도 수창이 형이 부러웠던 건 인기가 많아서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네, 인기도 많고. 뭐 클럽에서? 그냥 어디든 인기가 많았어. 그게 좀 부러웠고. 야구 얘기를 하라고. 야구 얘기를. 근데 야구는 야구. 옥타곤이 왜 나오냐고 지금. 하여튼 그런 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또 너무 유머러스하고 또 재밌고 이래서 많이 후배들이 많이 따랐던 선배. 그리고 야구 열정 뭐 진짜 이런 거는 많이 보고 배웠어야 되는데 다른 것만 배워가지고 그런 게 아쉬웠다는 게. 아 근데 수창이 형은 저한테 롤모델이었어. 어떤 부분에서요? 제가 FA 신청을 하기 전에부터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이 진짜 제 롤모델이라고. 연봉 5천만 원에 FA 신청을 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낸 선수라고. 정말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연봉 그럼요. 5천만 원인데 네. FA 신청을 하는 게. 근데 네. 최고의 결과를 내가지고 제가 형 롤모델이라고. 형이 이 얘기는 항상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잘 모를 수가 있는 게 야구를 오래 하면은 무슨 진짜 무슨 땅 따먹기로 거저하는 줄 알아요. 아 그거 맞네. 예. 그거 맞는 땅 따먹기로 거저하는 줄 알아요. 그냥 뭐 근데 다 뭐가 있으니까 맞아요. 오래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팬분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무조건 그냥 프로 야구에 한 9년 있으면은 무조건 FA가 되는 줄 알아요. 맞아요. 그 1군의 등록일수랑 경기수랑 다 채워서 아둥바둥해서 이제 9년이라는 세월을 딱 끝났을 때 이 보람을 느끼는 건데 팬들은 그냥 다 하는 줄 알아요. 되게 어려운 건데 되게 노력도 많이 하고 힘든 시절을 다 겪고 하는 건데 나는 좀 접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FA라는 게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FA는 그냥 내가 신인 때 그냥 어떻게 보면 다른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잖아. 안 좋은 조건에 그냥 노예계약식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지 노예계약식으로 야, 그래서 계약 기간 끝나고 내가 정당한 좀 내가 그랬다 딴 데 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저 한 팀에 남고 싶습니다 약간 이런 건데 좀 생각하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각 선수들마다 이런 부분에서는 맞아요. 네. FA는 확실히 저는 이제 야구 선수 잘 모르는 이제 분들이 있는데 야구 선수는 1년 1년 계약이에요. 맞아요. 1년 계약직이니까 그리고 1년 끝날 때 15명 막 20명씩 잘릴 때도 있고 그거를 이제 매년 버틴 거예요 저희는. 1년 와 1년 버텼다 또 1년 계약하고 또 1년 버텼다 또 1년 버텼다 이거를 16년 막 이렇게 한고 저도 아등바등 이렇게 버텨왔는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너무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게 좀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1년 계약직인데 솔직히 맞아. 그거 그리고 15명씩 매년 나가는데 자 그러면 이 세 분이 뭐 어떻게 친해지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 일단 그건 뭐 강진 같이 내려가시면 더 친해졌다 얘기 들었습니다만 보통 어떻게 이게 내려가더라도 뭔가 접점이 있어 친해지셨을 거 아니에요. 취미나 뭐 공통점이나 이런 것들 거기는 뭐 친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유배지인데? 그냥 컨테이너 박스에 갇혀 있으면 그때 숙소가 컨테이너 박스여가지고 아 진짜요? 그때는 뭐 다 같이 이게 단합할 수밖에 없어요.
또 외롭고 뭐 편의점 한번 가려면 차로 10km 나 타고 한 차로 막 한 차로 다니고 이러니까 뭐 편의점 가려면 한 10km 나가야 돼요. 아 진짜 그렇게 네, 뭐. 멀어? 근데 강진을 안 가봤는데 그 구장을 편의점이 10km 정도 네, 여기서 가요? 일산에서 상암 나가야 되나? 아 진짜? 아닌가? 아무것도 없어. 정말 아무것도. 도마뱀, 도마뱀 잡아서 애들 키우고. 도마뱀도 야, 키우셨어요? 야간 운동 때 애들 도마뱀 잡아가지고요. 그거 먹이 준다고 뭐냐? 그 바퀴벌레나 귀뚜라미 같은 거 잡으러 다니고 막 그 먹이 주고. 막 기타 배우고 막 사람들 맞잖아. 아니 그 강진 시절에 뭐 재밌는 에피소드 뭐 없었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강진 이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선발 잘 던지는 투수가 올라가는데 개박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 올라가는 투수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요? 선발이 책임 안 져. 선발이 책임 안 지고 아~ 얘는 1군 선수니까. 그럼 나머지 아~ 나머지 세네 명은 이제 긴장 타는 거죠. 근데 한 명씩 올라가요. 뭐 예를 들면 배임찬, 뭐 김상수, 심수창, 뭐 주원영. 그러면 네 명 다 내려가 결국엔. 터지고 어 저 형 버티나 보다 했는데 투아웃에 홈런 세 명 맞고 막 털리고 이래서 네 명. 그러면 이제 아니나 다를까 딱 이제 씻으려고 하면 야 상수야 씻으면 안 돼 잠깐만 어 조심히 내려가고 그때 이제 버스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차로 내려가면서 얘기하죠. 근데 막 이런 적도 있죠. 하루 만에 이제 아 1군 복귀해가지고 딱 올랐는데 하루 만에 그 다음날 다시 내려 한 경기 던지고 5시간 타고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가 다시 내려가고 그럴 때는 구단에서도 미안한지 하루 쉬었다가라고 그때는 선수들이 뭐 박살나고 이런 것보다 강진 가는 게 제일 무서워. 그때 진짜 그게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우울증 와요 거기. 아... 진짜 우울증 와요. 여자친구 있는 애들은 거의 다 헤어지고요. 아 진짜 강진 가게 되면 못 만나니까요. 뭐. 못 만나죠. 그리고 핸드폰도 잘 안 터지고요. 아 거기서? 네. 진짜 유배였지. 아 진짜 치열하게 사셨네요. 네. 근데 그거를 한 2년? 3년 정도 버틴 것 같아요. 그 넥센 시절 심장 선수가 2년 같이 계시면서 뭐 폭로할 거나 뭐 이런 거 재밌는 거 없었어요? 폭로할 거는 뭐 너 오주환 선수? 나? 나 뭐 했어? 비시즌 기간에 어디 뭐 해외 놀러 가서 수영하다 골반 나가사키 돼가지고 골반 빠져가지고 너 그 병원에 입원했잖아. 아 그게 나 그 병이에요. 그게. 아 그게 병이야? 그게 병이야. 원래 병이 있었어? 네. 아 이거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거. 아 그럼.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럼 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 해에 어우 짠하잖아요. 진짜 억울하잖아. 가지고 그렇지. 태어났다는데 군면제 사유래. 아 그래? 아~ 네. 근데 그전에 한 번도 안 아팠잖아. 너는 예비군 1년 남았었어요. 1년 면제했어. 1년 예비군 1년 아~ 입원했는데 자꾸 나오라 그래가지고 짜증나서 내가 가서 면제시켰거든요. 1년 아~ 그래서 면제사유지. 근데 뭐 간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그게 나한테 어떻게 정말 도움이 됐으니까 상무를 갔다 온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하고 근데 또 뭐 약간 그때부터 좀 약간 짠하게 갔던 거 같아. 그래서 한 번은 또 구단에서 연락이 와. 뭐 인터뷰 신청이 들어왔는데 할 거냐고. 저한테 왜요? 제가 무슨 야구 잘하는 선수도 아니니까. 아 은신으로 은신 근데 저희 이제 직원 중에 아 근데 막 이런 거 왜 똥을 들여요 얘기해요. 다큐 3일이야. 다큐 3일? 야 형 아니 저기 누나 그거 한없이 짠한 거 아니에요? 내 형 휠체어 탔대? 아니 그러고 나서 복귀를 했을 때 아 복귀했을 때? 복귀를 했을 때 이제 약간 스토리가 그거지. 이런 병 그 병에 대해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약간 뭐 그래도 잘 살고 있다 약간 이런 거. 아 이겨냈다 뭐. 병마를. PD분이 직접 찾아오셨어.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네? 근데 그때 진짜 심각했어요. 근데 뭐 해외에 놀러 갔다가 갔다 오더니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가서 뭔 짓을 했길래 아프냐 했는데 병원을 갔는데 심각하더라고요. 못 걷더라고요. 그래서 아 야구 할 수 있으려나 했었는데 잘 이겨내가지고. 아 그때 지도자 자격증도 딸라고 뭐 1년 동안 야구를 못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야구를 못할 것 같았어 진짜로. 아니 그리고 이제 또 이 세 분 이렇게 모셨으니까 그간 말하지 못했던 서로가 서로한테 서운했던 점 이런 부분이 있네요. 서로가 서로한테 뭐 일단 오전 선수랑 김상 선수는 같은 팀에 있고 또 한 분은 주장 맡고 계시니까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는 좀 서운했었다 그런 게 좀 있네요. 저는 오히려 뭐 그런 것 같아요. 저 후배로서 더 수창이한테 연락 많이 못 드리고 연락 많이 못 하고 뭐 볼 기회도 자주 없다 보니까
제가 저는 술을 안 마셨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연락도 자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죄송하고 모르겠어요. 저는 상수한테만큼은 잘했기 때문에 네. 많이 도와주려고 그랬고 상수가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얘기 들으려고 그랬고. 김상 선수한테는 서운한 거 없으셨어요? 아 저는 오히려 상수가 많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랑 아 저 근데 이건 항상 많이 얘기해요 상수한테. 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고. 너 진짜 많이 좋아졌다고 진짜. 생각하는 거나 이제 이런 게 너무 진짜 많이 좋아졌다고요.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좀 오히려 보기 좋아요. 상수가 변해가는 모습. 어떻게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게 과거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짜 뭐 저 얘기요. 완전 진짜 어렸을 때 잘 그렇게 많이 놀다가 네. 어느 순간 네가 딱 정신 차리고 야구 하면서 근데 그 이거는 어느 선수들도 많이 겪어요. 그러면서도 다 대다수가 그만두거나 이렇게 아니면 또 어느 뭐 정신 차려서 야구를 다시 한다는 건데 다 잘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만큼 재능이 있었던 선수였고 또 잘하게 되면서 또 생각하는 것까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게 변화가는 모습이. 그래서 아 진짜 이제 상수도 형이 됐구나 약간 이제 많이 좀 어떻게 보면 몇 살 차이는 안 나지만 되게 대견스러워요 그런 모습 보면. 그럼 김상현 선수는 뭐 오주원 선수나 심창 선수한테 서운했던 점? 서운했던 점은 없고요 사실. 수창이 형한테 주원이 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연락 자주 못하고 뭐 그랬던 점이 수창이 형이나 수창이 형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근데 이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결혼하면은 조금 뭐 이렇게 막 일일이 여러 사람한테 연락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 보는 사람만 보고 또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런 점에 수창이 형한테는 죄송스럽고 주원이 형한테는 맨날 전화해요. 진짜 피곤해 죽겠어. 전화를 많이 하죠. 뭐 썰푸느라고 나 너무 걱정이 돼서 너무 힘들어할까 봐. 네가 지금 잘 챙겨줘야 돼. 그러니까 저라도 안 챙겨주면 우리 팀에서 연락할 사람 별로 없어. 그리고 얘기를 좀 들어줘야 돼. 애기야 상수야 뭐 이렇다 저렇다 뭐 형 마음이 이렇다 이런 얘기 좀 들어줘야 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주원이 형한테도 항상 고맙고 서운한 거는 좀 이상하게 저랑 있을 때는 계산을 잘 안 하려고. 아 주장이 내야 모습 보기 좋다 상수야. 너 아직도 그러니? 네가 카드 꺼내라. 형 들어봐 이건 들어. 예. 박병호랑 있을 때는. 병호 형이 안 돼. 야 형이 내야지. 자기가 딱 카드 내고 저랑 있을 때는 상수야 네가 한번 그래야 보기 좋다.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건 진짜 뭐냐 내가 너무 사면 불편할까 봐. 아 하나도 안 불편해. 네. 형 그거 솔직히 그런 것도 있잖아. 형 후배가 선배한테 얻어먹는 게 왜 네. 불편해? 아 적당히 얻어먹어야지. 카드가 이게 마그네틱 선이 없어졌어요. 저도 바꿨어요. 1년에 두 번씩 바꿔요. 저도 하드 긁어서. 얘가 어느 날 휘어있고 이게. 그래서 생각해봐. 내가 봐자 병호, 김상수, 이태근 형 딱 네 명이 보여요. 그러면 연봉 내가 제일 낮아. 근데 나보고 사래. 아니 제가 사겠습니다. 바로 이런 거야. 제가 사겠습니다. 그냥. 아니 그날 형이 모이자고 했고 방어 먹고 싶다고 형이 했고 그 모이자고 하고 방어 먹고 싶다는 사람이 계산을 해줘. 난 방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노량진 별로 가기 싫은데 굳이 방어랑 노량진 가야 된다고 제철 음식 먹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갔어. 그럼 그 사람이 사야 되는 게 정답 그렇지. 맞는 거 아니에요? 야, 옛날에 카드를 반대로 긁고 있더라고 일부러 안 되게 계산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내가 생각했던 거 많이 나왔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상수가 포장해 간대. 왜냐면 와이프가 집에 자기도 방어를 먹고 싶대. 그래서 한테 포장 하나 해주세요 했죠. 근데 계산하려고 했더니 계산한다고 가끔 같이 해주세요. 내 시즌 중에 재밌어요. 후배들한테 야 오늘 형이 커피 살 테니 커피 사와 하고 딱 카드 줘. 그럼 나 상수 카드 빼가지고 깜짝 놀라지. 띵동 뭐 카드 할리스 커피 5만 몇천 원 그렇게 그럴 때 많이 있죠. 아 이게 서운한 게 하나씩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아 이 다음 질문은 이건 아마 저희가 또 따로 묶어야 될 것 같아서 2011년 5월 1일 날 넥센이랑 LG의 501 대첩 기억하세요? 이거 페타제니스트 아니에요? 아 너랑 나랑 선발 한번 한 적 있어 그런 거야 아마 이게 오주원 그
당시 오재영 선수였고 심창 선수가 1회 말에 LG가 선취점 내고 앞서갔는데 선발 심창이 1과 3분의 2이닝 4실점 강판. 그리고 오재영 역시 넥센의 세 번째 투수로 등판했는데 3분의 2이닝 동안 2실점하고 교체. 이때 연장 11회 초까지 가서 넥센 득점에서 10대9 넥센 승리. 이때 기억하세요. 이게 팬들한테는 이 501 대첩이 진짜 회자가 많이 되거든요. 거의 이 정도 적으면은 경기 끝까지 못 봤겠는데요? 바로 2분 가지 않았나 이러고? 한 7회쯤에 아마 강진호 갈아 넣을 것 같은데 중간에. 이때 LG 대 그 넥센 승부에서 심창 선수랑 오정 선수랑 이때 이렇게 붙었던 적이 있다 그랬어. 맞아. 기억이 나는 게 네가 네. 그 닭발 패스볼 던지는 그 기억이 나야 진짜. 땅에다 던지고 막. 근데 계속.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선발들은 몰라요. 선발 투수들은 모르고 중간 투수들은 알아요. 그냥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날 아까 성수가 얘기한 것처럼 앞에서 그렇게 막 박살나고 그러면 뒤에 올라온 투수가 못 꺼요 그걸. 그냥 같이 그냥 맞으라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패전조 예를 들어 막 그렇게 얘기하면 승리조 패전조 이렇게 나누잖아요 사람들이. 추격조 추격을 어떻게 해. 그냥 후드로 맞는 거야. 말이 추격이지. 말이 추격이지. 승리조 아까우니까 추격조 나가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네. 필승조랑 패전조 이렇게 불리다가 이게 나중에 점점 바뀐 거잖아요. 패전조라는 말 쓰지 말자. 그래서 네. 추격조라고 이름 바뀐 거잖아요. 저희는 그것도 있어요. 필패조. 반드시 패할 때만 던진다. 필패조라고요. 아니 다 근데 진짜 있어요 이게 필패조. 다 몇 년씩 겪는 것 같아요. 근데 다 겪어서 네. 이제 겪고 나서 이제 다 야구들을 잘하는 거지. 똥맛은 맛 다 보고. 네. 아 필패조. 오늘 이거 단어 재밌는 거 너무 많이 나오는데 닭발 페스티벌이랑. 자 일단 오늘의 스토킹 저희가 준비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오늘 어떠셨어요? 좀 다른 느낌의 어찌됐건 토크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떻게 느끼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이번엔 김상 선수부터 한번. 저는 한번 봤어요. 저 수창이 형 네. 한다고 해서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아 저도 한번 나가고 싶다 했는데 아 근데 연락이 없으셨다가 네. 오셔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네. 흔쾌히 허락했고 그리고 네. 오늘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항상 또 이런 자리에 또 다음에 한번 나오고 싶고 네, 더 야구 잘해서 더 인기 스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있다. 마무리 멋지다. 오지원 선수는요?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일단 너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냥 시즌 중에 하는 인터뷰나 이런 것보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맨날 선수들 다른 선수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편하게 좀 인터뷰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오히려 나가면 너무 매년 들었던 맨날 들었던 그런 인터뷰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이런 비하인드 이런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저희도 나와서 너무 재밌게 있다 가고 다른 선수들도 많이 나오셔가지고 좀 더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멋있다. 이제 2020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뭐 녹화 시즌으로 아직 도장을 안 찍으셨습니다만 어쨌건 2020년에 뛰실 텐데 그 팬분들을 위해서 한마디씩 먼저 일단은 키어로즈가 확정된 김상 선수부터 키어로즈 팬분들 계약 안 했더니 아직 계약 안 했어. 뭐 2019년에는 저 주원형 때문에 뭐 우승 못했고 네 이제 저 때문에도 못했는데 2020년에는 저희가 가을에 둘 다 잘해서 꼭 이번에는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오지원 선수. 저 때문에 우승 못한 거 맞고요. 딱 진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딱 세 경기였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좀 더 2020년 시즌이 다가온다면 할 수 있다면 예. 네. 그 부족한 부분 또 깔끔하게 또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끝이야? 아니 그 조상우가 마무리하니까 이제 아 나는 내가 마무리로 나갔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 하여튼 계약부터 잘 저는 원래 시즌 시작할 때 보직이 없어요. 저는 보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나중에 몇 달 지나서 보직이 결정되는 스타일이라 주격조로 갈 거야 뭐 이것저것 나중에 뭐 캠프 때는 감독님들이 얘기하세요. 매년 겪었던 감독님들이 아 올해 네가 중요하다고. 근데 시즌 시작하면 시합을 안 나가. 준비하래 계속 준비를 하고 있으래. 아니 언제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히든 카드야. 그만큼 내가 중요하다는 거야. 진짜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올해 히든 카드였어. 진짜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올해 이제 20년에 FA 이제 다 잘 계약을 해서
또 20년에 또 새롭게 도약을 하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아, 멋있게. 또 이거 하나 더 해서 드라마 스토브리그 보세요. 요새 장안의 화제잖아요. 이게 야구 관련 드라마인데 최근에 드라마가 지상파 드라마가 13% 14% 이렇게 시청률 나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세 분은 스토브리그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공감되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일단 연봉 협상할 때도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또 삭감 막 이런 거 막 또 신랑이 하고 뭐 하여튼 공감되는 부분 좀 많은 것 같아요. 방출 그 통보도 그렇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신인 선수 그 1차 지명한 선수 뭐 집 어렵고 이런데 아파서 경기 많이 못 나가서 똑같이 그냥 최저 연봉에 사인하고 나와서 할머니한테 딱 전화하잖아요. 네. 그 실제로 약간 그런 느낌인가? 저는 그거 보고 공감이 됐어요. 아. 근데 연봉 3천에 딱 이렇게 하고 남들은 진짜 억대를 받고 있는데 저는 야 연봉 5천만 돼서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억대 받는 사람 기분이 어떨까? 근데 그 드라마에서 딱 하고 나가면서 딱 하는 게 그게 공감이 되게 되더라고. 저는 거기 고깃집 씬에서도 그런 거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만둘 때 뭐 할 거냐? 고깃집 차릴 거냐? 뭐 할 무슨 장사 할 거냐? 이런 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두 분은 또 어떻게 느끼세요? 다들 보신다 그러니까. 너 봐? 저 봐요. 예. 보고. 에? 근데 뭐 공감되는 것도 사실 있고 너무 과장된 것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뭐 현실이랑은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구가 그동안 조금 인기가 뭐 많이 떨어지고 있다 뭐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또 드라마로 인해서 야구가 좀 인기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팬분들이 드라마 보고 야구를 또 처음 접하게 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야구 선수로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드라마 스토브리그여가지고 비슷한 기간 내용이어가지고 아 맞죠. 형 내용이네. 어떻게 보면 제일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안 돼. 이거는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뭐 다 많이 공감돼요. 보면은 공감 대부분 좀 많아요. 보면은 선수들이 뭐 연봉 협상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솔직히 연봉 협상할 수 있는 선수 몇 안 돼요. 나머지는 다 통보예요. 사실. 진짜 통보예요. 네. 착한 다, 형이거든요. 네. 착한 형. 제가 맞아. 딱 그거였어. 저는 아, 항상 저 계약 금액도 안 들었었어요. 저는. 몇 년 동안 진짜 전화 오면은 네, 사인할게요 일단. 근데 제가 뭐 하고 있어서 그냥 구두로 일단 해주세요 이렇게 약간 이런 식이었지. 호구형이었네. 호구형 착한 형. 진짜 나오잖아요. 네, 네 착한 형인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작년부터는 조금 변해가지고 누가요? 오지원 선수가 6점대 찍었을 때 진짜 6점대 찍었는데 욕심내시더라고. 아, 근데 이거 이런 걸 솔직히 다 알려줘야 돼 사람들한테.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를. 아니 그럼요. 내가 왜 6점대를 찍었는지. 아 오케이. 예. 네. 뭐 근데 얘기해도 편집 아니야 이거. 왜 찍었는데? 아니 내가 이제 그때 뭐였냐 그 무슨 기간이었지? 그거 올 아니 아시안 게임 기간인가? 뭐 하여튼 그 재작년에 그 무슨 기간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이었나? 뭐 재작년에 평창 동계 올림픽은 아니고 뭐 월드컵 뭐 야구 뭐 아, 했는데 프리미어인가? 아시안 게임 있고 아시안 게임. 아 아시안 게임이겠다. 아시안 게임이야. 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맞아. 아시안 게임. 이미 아시안 게임 하기 전에 나는 1년치 어떻게 보면 할당량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뭐 그 당시 뭐 4점 내가 초반대 찍고 있었나? 그러면 다 평균들이 다 그 정도면 괜찮게 한 거였거든요. 야구에서. 그래서 근데 내가 내 잘못이지만 다쳤어. 오른쪽 어깨를 넘어지면서 진짜 이게 한 달 넘게 쉬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참고 해보려고 딱 했어.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한 두 경기를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온 거야. 아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이건 쉬어야겠다. 근데 벌금이 한 200 정도 됐을 거예요. 200 주고 갔으면 돼 차라리. 근데 그때 저희 중간 투수들 다 못 던지고 있을 때였어요. 다 박살 났어. 근데 내가 감독님한테 저 너무 안 좋아서 안 되겠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감독님 안 된대. 아 저 나가면 계속 맞을 것 같습니다. 맞더라도 네가 맞지요. 계속 맞았지. 맞더라도 저 진짜 맞을 것 같습니다. 저 이러면 성적 다 자살할 것 같습니다 이랬어. 맞더라도 네가 맞지. 후배들이 맞을 순 없지 않냐. 알겠습니다. 제가 맞겠습니다.
진짜 계속 한 달 동안 맞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진짜. 사람들은 쟤 왜 안 내려가냐 막 이러는데 못 내려가는 거야. 맞는 역할이기 때문에 필패죠. 필패죠. 반드시 패할 때 던진다. 미치겠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도 6점대를 정말 진짜 말도 안 되게 찍었던 것 같아 방어로. 그래서 협상 들어갔는데 너무 많이 깎는다는 거였어. 감독님하고 상의하시라고. 감독님하고 상의하시라고. 저 진짜 할 만큼 했다고. 맞아 달래서 맞았다고. 얼마에서 얼마 됐는데? 동결했어요 그냥 동결. 동결. 네. 아니 그 포수가 거기 나온 드림즈 포수가 단장 불러서 연봉 협상하면서 무릎에다 술 붓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나요? 없죠. 아, 말도 안 돼. 거의. 단장님은 인사가 뭐. 야, 네 꿈 아니냐 그런 거. 예? 나 진짜 야구 잘해. 건방 져져가지고. 나 진짜 해보는 게 꿈이거든. 얘랑 저랑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네. 진짜 내가 야구 잘해가지고 싸가지 한번 없어져 보고 싶다. 아. 언제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 근데 그건 진짜 그거는 모든 사람한테도 네. 다 꿈일 것 같아. 자기 분야에서 최고 돼서 건방 떨고 싶은 그런 거.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꿈은 그런 꿈은, 꿈은. 있죠. 네, 정말. 그때 가서 건방 떨고 아이 장난이에요. 아닙니다. 부탁. 이렇게 하면 겸손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찌 됐건. 멋있어. 야구장 가면은 상수 목소리가 되게 멀리서도 들려요. 인사하는 소리가. 아 그런 거 뛰어다니 뛰어다니. 아, 안녕하십니까 막 이런 거잖아. 단장님 사장님 그냥... 옆모습만 보여도 뛰어가죠. 뭐 낮은 직원들한테 인사 잘 안 해요. 아이 뭘또 낮은 직원들한테 인사 잘 안 해요. 아 상수가 그렇게 변했구나. 나 엉덩이밖에 못 본다니까 야구장 가면. 하트 숙이고 있어가지고. 저랑 약간 비슷한 게 있네요. 저도 아침에 인사하면 아나운서 팀에서 유일하게 제작팀 선배들한테까지 인사하는 게 나밖에 없어. 진짜. 어우 상수라. 네? 멋있다. 아니 근데 또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올해 또 끝나고도 있고. 그렇지. 또 주장이니까 대화했을 때 또 그래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또 해주는 것들. FA 프리미엄 붙겠는데. 천직이라 그래 천직. 그럼 만약에 연봉협상 끝나면 올해도 이제 주장 확정이네. 네 주장은 일단 손혁 감독이 오시면서 상수 네가 그렇게 평이 좋더라 주장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린다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아 주장. 바로 수고. 2020도 주장 김상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하고요. 또 심창 선수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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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